대부분의 경우 러로 읽는 이 글자는 끝내다 라는 뜻을 가질 때는 리아오라고 삼성으로 읽는데요. 한자어를 좀 보면 완료하다, 종료하다 이런 말들이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리아오 하고 삼성으로 읽게 됩니다. 완리아오, 완료되다, 종리아오, 종료되다, 리아오 한 글자만으로도 끝내다 라는 뜻인데요. 그와 잘 돼가냐? 니깐타 쩌마양 리아올러 끝났어 종쳤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리아올러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매미라는 단어는 문어체로는 매미선자를 쓰는데 회화체로는 쯔리아오를 씁니다. 그 울음소리가 쯔리아오 쯔리아오 해서 쯔리아오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 속뜻도 있는 거지요. 자기가 일주일밖에 못 살고 죽는다고 하는 종말을 알아서 그렇게 슬피 운다고 합니다. 음식을 시켰는데 타이 뚜얼러, 츠블리아올러 너무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 리아오는 할수 없다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다 먹을 수 없다로 해석하는 거지요. 유난히 끝내다라고 하는 의미의 리아오는 회화체보다 사자성어에 더 많이 쓰이는데요. 이 사자성어들은 다 많이 쓰이는 거니까 다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차오차오 리아오시. 차오는 대충이라는 부사어가 되죠. 대충대충 일을 끝내요. 이 리아오 바이 리아오. 관건이 되는 한 가지를 끝내서 모든 상황을 다 종료시키는 겁니다. 뿌 리아오 리아오치. 일이 안 끝났는데 그냥 그것을 끝내버려요. 흐지부지되다. 이저우 리아오치. 그냥 다 벌려놓고 휙 가버리고 끝내버려요. 무책임하게 가버리다. 후이엔 리아오시 역시 대충 일을 끝내다 라는 뜻입니다. 간진 바 저거 안즈 리아올라봐. 千万别让郑浩去做什么亲缘鉴定了。 얼른 이 사건을 끝내버려라. 절대 郑浩으로 하여금 무슨 친자 감정이니 그런 거 하지 못하게 해라. 我赶紧把这个案子了了吧，千万别让郑浩去做什么亲缘鉴定了。我赶紧把这个案子了了吧，千万别让郑浩去做什么亲缘鉴定了。我赶紧把这个案子了了吧，千万别让郑浩去做什么亲缘鉴定了。我赶紧把这个案子了了吧，千万别让郑浩去做什么亲缘鉴定了。我赶紧把这个案子了了吧，千万别让郑浩去做什么亲缘鉴定了。我赶紧把这个案子了了吧。 其他股东愿意多加点钱，我想实在不行就把股份卖了，一了百了。 다른 주주들이 돈을 조금씩 더낼 의사가 있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实在不行, 영안 되겠으면, 정안 되겠으면 그냥 주식을 다 팔아버리고 그냥 한 번에 확 끝내버리려고요. 其他股东愿意多加一点钱，我想实在不行就把股份卖了，一了百了。其他股东愿意多加一点钱，我想实在不行就把股份卖了，一了百了。其他股东愿意多加一点钱，我想实在不行就把股份卖了，一了百了。其他股东愿意多加一点钱，我想实在不行就把股份卖了，一了百了。因为他认为他对你已经不再重要了，你那么强，只能让他自卑压抑，最后一走了之。 왜냐하면 그녀 생각에는 너에 대해서 그녀가 이미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것 같은 거야. 네가 이렇게 강하니까, 네가 이렇게 잘 나가니까. 그녀는 그저 자기가 못나 보이고 기죽고 그래서 결국에는 휙 떠나버리고 그냥 헤어지려고 하는 거지. 因为他认为他对你已经不再重要，你那么强，只能让他自卑压抑，最后一走了之。因为他认为他对你已经不再重要，你那么强，只能让他自卑压抑，最后一走了之。
因为他认为他对你已经不再重要，你那么强，只能让他自卑压抑，最后一走了之。因为他认为他对你已经不再重要，你那么强，只能让他自卑压抑，最后一走了之。因为他认为他对你已经不再重要，你那么强，只能让他自卑压抑，最后一走了之。因为他认为他对你已经不再重要，你那么强，只能让他自卑压抑，最后一走了之。但他在国会众议院就此事作证时，遵从律师的建议，除了确认自己的姓名之外，一言不发，结果此事不了了之。여기에지우는몸에대해서라는뜻으로쓰였습니다그런데그는국회의중의院하원에서就此事이일에대해서作证증언할때변호사의제안에따랐어요그래서자기의성명을확인해주는것말고는이言不发한마디도하지않아서결국이일은흐지부지되고말았습니다不了了之但他在国会众议院就此事作证时遵从律师的建议除了确认自己的姓名之外一言不发结果此事不了了之但他在国会众议院就此事作证时遵从律师的建议除了确认自己的姓名之外一言不发结果此事不了了之但他在国会众议院就此事作证时遵从律师的建议除了确认自己的姓名之外一言不发结果此事不了了之但他在国会众议院就此事作证时遵从律师的建议除了确认自己的姓名之外一言不发结果此事不了了之但他在国会众议院就此事作证时遵从律师的建议除了确认自己的姓名之外一言不发结果此事不了了之但他在国会众议院就此事作证时遵从律师的建议除了确认自己的姓名之外一言不发结果此事不了了之